사실은 제가 꼬마 선충 빼고는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꼬마 선충으로 여러분들께 마음을 현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아는 지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분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마루가 이제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미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물학자라는 이 직업병인지 그 많은 작품 중에 하나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안에가 사람도 들어있고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건 뇌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보이진 않으신가요? 뇌 보이지 않으실까요? 근데 다행히 그날 이 작품을 만드신 분도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혹시 작품 제목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번뇌였습니다. 제가 반쯤 맞췄습니다. 네. 그 여기서 보시는 작품처럼 사실 작품보다 더 뛰어나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번뇌가 되겠지만 아름다운 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신경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신경세포 그냥 뇌 속에 차근차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에 나왔던 커넥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게놈, 쥐놈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유전자들의 총합을 쥐놈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들의 총합을 프로티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즘에 신경세포들의 총합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의 총합이라는 의미로 커넥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톰이 뇌의 거의 모든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실험의 대상자의 사람을 MRI 기계에 넣고 뇌에 이제 그 영상을 재는 겁니다. 잴 때 예를 들면 저는 떠오르는 게 보통 이제 꼬마 선충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한데요. 꼬마 선충을 보여주면 꼬마 선충을 봤다고 하는 신호가 뇌에서 어딘가가 이 산소가 흐르겠죠. 그 신호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초파리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 또 다른 신경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사물들이나 아니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한 다음에 뇌의 작용들을 MRI의 신호가 어떤 모양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걸 쭉 리스트를 만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썼던 영안사전 같은 MRI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어떤 사람의 MRI 신호만 보고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사전이 좋아야겠죠. 모든 MRI에 해당하는 신호에 해당하는 어휘사전을 백과사전처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저도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장면은 실제로 피험자가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 쳐다보는 그 비디오 클립이고요. 오른쪽은 그 사람의 MRI 영상 신호를 받아서 재구성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을 이분은 이 피험자를 바라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그 신경 작용을 보고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다는 걸 추측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 봤죠? 글씨 써 있는 게 글씨처럼 보이고 검은 점은 검은 점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죠? 코끼리
코끼리는 학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도 뭔가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비행기, 뭔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오른쪽의 영상에서 보시는 정도가 이분이 실제로 화면을 보고서 떠올린 그 다음에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이 높아진 그 자리를 지도를 그려낸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왔다면 출발이 절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훅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리 오래지 않아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일대에 계신 그 천명호 교수님 영문 이름으로는 마빈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 학부대학 지금 학장님으로 하고 계신데 심리학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비슷한 일을 조금 더 그 개선을 해서 위쪽에 보시는 그 사진들이 보여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아래쪽에 있는 다섯 개의 사진이 피험자가 실제로 머릿속에 떠올린 걸 찍어낸 겁니다. 아까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주장하기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뇌를 아주 단순한 뇌를 가지고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질문의 크기를 아예 줄여서 아주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보다 생쥐가 조금 더 단순하겠죠. 그보다 훨씬 단순하게 내려가서 정말 단순한 뇌를 연구하자라는 게 또 다른 해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정식 학명으로는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이쁘게 앞으로 가다가 뭔가 싹 건드려지니까 뒤쪽으로 싹 돌아갔죠. 이게 말하자면 뇌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뇌의 작용입니다. 정말 단순한 거지만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 수컷이 암컷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지 이렇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신경의 사실은 종족 보존을 위한 가장 고도의 작용이죠. 그런데 이 꼬마 선충, 예쁜 꼬마 선충은 전체 세포가 1,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개도 채 안 됩니다. 그중에 무려 3분의 1 정도가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천억 개의 신경세포에 비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세포들의 총합을 연구를 하면 고기를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302개의 뉴런으로 동물 행세하고 있는 꼬마 선충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플레이트 플라스틱에다가 키우는 거고요. 여기 노랗게 깔려있는 것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을 먹고 삽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C점 찍고 엘레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제 이메일 주소가 엘레강스입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을 오늘 하시다가 시간이 모자라시면 엘레강스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저 까무까무한 그 조그만 막대기같이 생긴 하나하나가 예쁜 꼬마 선충의 어른이고요. 1mm입니다. 아까 제가 MRI로 볼 수 있는 해상도가 1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선충 전체 동물 한 마리가 1mm입니다. MRI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302개의 신경세포 하나씩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 연결의 의미를 찾아내면 커넥토움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브래너 경이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1960년대에 연구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는 유전학적인 방법이고요. 유전학적인 방법은 돌연변이를 찾아서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꼬마 선충의 길이가 1mm밖에 안 되니까 얘를 잘게 썰어서 전자현미경을 찍어서 이어붙이면 꼬마 선충 한 마리를 통째로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붙였습니다. Mind of Worm입니다. 벌레의 마음 좀 되겠죠? 꼬마 선충의 신경세포 302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조리 다 분석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한 20년에 걸쳐서 일을 해서 결국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꼬마 선충의 어른에 해당하는 두 마리 정도가 모든 신경계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사진으로는 한 13,000장 정도 되는 걸 이어붙인 거죠. 지금 보시면 50나노 두께로 잘라서 전자현미경을 한 25,000배쯤 찍은 다음에 거기에 단면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색깔을 다 다르게 표시한 다음에 13,000장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수작업으로요.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꼬마 선충의 커넥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이제 추상화를 시켜서 이어붙인 신경세포들의 세포의 핵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선은 신경돌기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다음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만 남깁니다. 연결되는 것은 보통 시냅스로 연결된다고 하죠.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저 300개의 신경세포는 8,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0개면 이제 이미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 표시가 되고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서로 다른 뉴런들입니다. 이 뉴런 하나하나를 저희는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니다. 아직은 기능은 다 모릅니다, 아직도. 커넥톰은 알려졌지만 커넥톰의 의미는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닉테이션이라고 하는 행동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시커먼 물체는 썩은 사과고요. 그 끝에 꼬마 선충 한 마리가 매달려서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 게 꼬마 선충이고요. 근데 이 행동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조그만 상자에 들어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거하고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치하이킹입니다. 실험적으로, 근데 이게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 신경계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을 하려면 환경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의 뇌작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히치하이킹 행동이냐를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들고 흔드는 행동을 하는 선충이고요. 위쪽은 흔들지 못하는 선충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다가 대장균을 밥으로 주고 가만히 두면 아무도 못 갑니다. 거기에 초파리를 택시처럼 저희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초파리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 서 있던 저희가 닉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행동을 하는 선충들은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간다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이게 종 확산 행동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커넥톰은 신경세포들을 정말 시냅스 수준까지 연결의 전부를 보자 이런 의미이거든요. 해부학적으로는 완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여전히 와이어드입니다. 유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신에서 유선 통신도 있지만 무선 통신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들의 연결 중에는 신경전달물질이 연결하는 경우는 정말 가까운 것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계의 연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질은 어떤 세포가 내놓으면 멀리 퍼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용체가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라디오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어레스가 되는 겁니다. 무선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더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커넥톰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면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선이고요. 뺑 돌아 있는 저 많은 신경세포들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이 되는, 예상이 되는 세포들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저 유선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있겠죠.
실제로 그 한 경우에 모노아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초록색이 아닌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은 유선이고요. 초록색이 무선 통신에 해당합니다. 초록색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통신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걸 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커넥텀을 다 이해했다고 하기 힘들 수 있다.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엘레강스 서울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책은 책 제목이 멋집니다. 마음, 벌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인드 오브 웜이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용기를 낸 것도 이건데 사실은 이 책은 제 대학원생들 다섯 명이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저 다섯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논문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아 이런 내용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글들이 있고요. 그 책들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다음 주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